오브 커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승 대표님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표님, 커피를 마시는 사랑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생각하실 때 그 시작점, 출발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바리스타 관점에서 저는 모든 커피를 네. 바라보고 또 오늘 설명도 바리스타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관점에서 커피 맛을 결정하는 첫 출발점이 저는 로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스팅이요. 그 로스팅이 물론 이제 뭐 일본식 표현으로 배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가끔 그 로스팅의 말도 쓰시지만 조금 더 다른 한글로서 볶음이라는 말도 쓰시기도 하세요. 네, 많이 쓰죠. 굳이 네, 볶음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로스팅 전문가님들 정말 많이 계시지만 저는 로스터는 아닙니다. 네. 저는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어떤 바리스타 관점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볶음. 이 볶음이라는 단어와 로스팅 단어가 너무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저는 볶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로스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을 때도 있었기도 했었고 그렇죠. 너무 난이도 높게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볶음이라고 하니까 좀 더 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긴 뭐 또 깨볶음, 네. 뭐 콩볶음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맞는 말인 거죠. 한국어 국어로서 그러면 이 맛을 구현하는 출발점이 결국은 로스팅인데 로스팅할 때 그러면 어떻게 볶아야지만 좀 더 맛있게 볶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또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고향이 해수능계를 했습니다. 저 고향이 저는 경상도. 네네. 저희 처갓집은 전라도예요. 뭐 동서 화합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결혼을 잘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네. 저희 처갓집에서 올라오는 참기름은 다크 로스팅, 다크하게 볶은 많이 볶은 참기로 짠 참기름을 보내주셨고 네네. 저희 고향에서는 네. 중간 볶음으로 한 참기로 짠 참기름을 보내주시라는 거죠. 네. 이거 먹어보니까 커피와 너무 일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보고 어느 게 더 맛있냐고 하면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게 더 맛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강하게 볶는 참기가 따로 있고 네. 중간 볶는 참기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고향에서 올라오신 참기름은 먹을 때는 향이 강하진 않는데 네. 여운이 오래 남더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처갓집에 올라온 강하게 볶은 참기로 볶은 참기름은 먹을 때는 향이 강한데 먹고 나면 여운이 짧더라는 거죠. 커피도 똑같더라는 거죠. 약하게 볶은 거와 강하게 볶은 걸 이렇게 먹어보니까 강하게 볶은 거는 먹는 순간은 굉장히 향이 강한데 여운을 짧다는 거지. 근데 약하게 볶은 거는 먹을 때는 뭐 밋밋한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목에 남는 여운은 굉장히 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커피라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볶아야 맛있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볶아야 맛있지 않겠냐, 내가 무슨 맛을 원했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대표님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또 네. 어떤 획일적인 그리고 뭐 교과서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로스팅 역시도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현미용뼈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백명뼈가 따로 있지 않듯이 쌀 감별사들은 네. 이게 쌀이 경기 이천사이냐 김포사이냐 감별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한테는 맛있냐 없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요리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물론 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요리사로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진밥이냐 된밥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커피라는 것들을 보면서도 로스팅을 보면서도 산업용 유통이었던 그것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내가 이 커피를 먹고 이 커피가 맞냐 안 맞냐의 개념보다는
내가 먹었을 때 맛이 있냐 없냐의 개념을 저는 많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의 포지션을 두고 저는 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죠.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쓴 거 좋아하세요? 덜 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줘야 제가 대답하기가 편하죠. 아, 그쵸. 그 저도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 로스팅을 할 때 커피를 볶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홈 로스팅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일정한 색깔 또 일정한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할까요? 우리가 유통은 어떤 콩을 판매하니까 콩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상업적인 게요. 상업적인 거는 콩도 크기도 일정하고 또 커야 되고 색깔도 아주 일률적으로 나와야 사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추출은 어떤 물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짜서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깔이 알록달록하다고 맛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일정하다고 맛있다고 볼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색깔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단조로운 맛이 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난다는 거는 블렌딩 되어 버린 거죠. 쉽게 생각하면 현미와 빈비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똑같냐는 것보다는 맛이 있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색깔이 굳이 똑같지 않아도 추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홈 로스팅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커피를 추출해서 구현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뭐 물론 영향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얘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시연하는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는 있겠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집에서 로스팅 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될 것 내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나 그 모든 부분은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OX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맛을 좋아하겠냐라는 그 기준점이 저는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그런 기준점보다는 뭔가 정답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정육점 사장님한테 물어보진 않잖아요. 고기 어떻게 구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많이 구우고 싶으면 많이 구우면 되고 그렇죠. 적게 구우고 싶으면 적게 구우는 거지. 뭐 레어용 고기, 미디엄용 고기, 웰턴용 고기가 따로 있지는 않죠. 않듯이 저는 커피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커피에 대한 생각, 무슨 맛을 내가 볶을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UCI의 김한수 이사라는 분이 계신데 소고기를 구워 먹어도 아주 바싹 구워 먹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남들 집어 먹을 때 바삭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 자, 대표님 그 아까 말씀 것처럼 뭐 로스팅에 대한 영상도 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조금 참조하기 위해서 로스팅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항상 제가 로스팅 얘기하면 물론 여기 아주 뭐 로스팅 하시는 전문가들인데 볼 때는 제 얘기가 뭘 받아들이기 힘들 얘기일 수 있으면 몰라도 저는 좀 가정에서 저는 이걸 누구한테 팔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볶아서 내가 먹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집에서 볼 때는 저는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보면 불판의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석쇠. 네. 직화시, 그렇죠. 네. 두 번째 돌판, 네. 뭐 프라이팬, 네. 반 열풍시, 네. 셋째 혼재, 네. 열풍시 네.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커피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불판에 어떤 그 기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때도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예열이지 않습니까? 예열. 커피도 마찬가지고 예열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예열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고기를 넣겠죠. 그렇죠. 콩을 집어 넣겠죠. 그럼 온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열을 받으면 고기 열을 받으면 다시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고기 구워지겠죠.
커피 똑같다는 거죠. 고기가 뒤집어야 되겠죠, 언젠가. 네. 바로 커피도 고기처럼 뒤집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크랙 소리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자는 때까지 고기를 굽듯이 내가 먹고 자는 때까지 콩을 볶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싱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로싱하기 전에 꼭 예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열을 하고 고기를 넣으면 육즙을 안 빠지고 수분만 빠져난다는 거지. 그래서 육즙이 살아있다는 이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맛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그거는 대답하기는 힘들지 않으니까 단지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보면 고기를 구울 때도 예열을 하고 고기를 구우면 육즙도 안 빠지고 빨리 잘 익는다는 거죠. 네. 제가 커피도 볶고 보니까 예열하고 볶을 때하고 예열 안 하고 볶을 때하고 어느 게 더 맛있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맛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콩도 생두에서 한 13% 정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예열하고 콩을 볶으면 수분만 빠져나가는데 예열하지 않고 콩을 볶으면 수분이 빠질 때 향도 같이 동반해 나간다는 거죠. 열의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한다면 콩을 볶을 때 예열하고 콩을 볶으면 향도 덜 빠져나가게 만들고 빨리 잘 볶인다라는 이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서 집에서 로싱하실 때 콩을 볶으실 때 뭐 그래 저렇게 얘기하신 그런 이렇게 볶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도 볶아보고 저렇게도 볶아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예, 그래서 맛있게 내려서 맛있으면 아 이렇게 볶는 게 나한테는 맞겠구나 하고서 볶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똑같이 볶더라도 불판을 두꺼운데 고기를 그쵸. 구운 거와 네. 얇은데 또 고기를 구운 게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듯이 콩을 볶을 때도 두꺼운 또 불판과 또 얇은 또 불판의 또 차이는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정답을 찾고자 하기보다도 그렇지. 네, 내가 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느껴지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커피의 어떤 찾는 점, 구현력이 나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해보자 맞아요. 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자, 대표님 그러면 그 로스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상업용 전문 로스팅 기계로 볶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핸디 로스팅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조금 이해를 돕게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뭐 전문가보다는 또 일반인들 많이 계실 거니까 뭐 일반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상업용 로스팅 기계는 콩을 볶을 때 일정하게 볶인다 라는 장점과 또 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기계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또 있겠죠. 또 가장 최대의 단점이 골고루 볶인다는 거죠. 핸드로스터의 어떤 장점이라고 본다면 금액이 저렴하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볶고자 하는 데까지 볶는데 좀 편하다는 거. 이런 게 있겠지만 단점은 골고루 안 볶인다는 거. 그리고 힘들다는 거겠죠. 뭐 이런 어떤 단점들은 가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상업적인 어떤 로스팅을 가지고 핸드로스를 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상업적인 로스팅 가지고 핸드로스터처럼 맛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어떤 기술? 블렌딩 기술이 필요하죠. 왜냐면 커피가 단조롭게 볶여나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커피를 볶아서 블렌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합된 복합적인 맛을 끌어내겠죠. 그러나 핸드로스터는 그 자체가 볶이는 게 다양하게 볶여나가기 때문에 많이 볶인 쪽에서는 쓴맛, 약하게 볶인 쪽에서는 신맛이 같이 공존해버리겠죠. 대신에 이 핸드로스터를 가지고 상업용 기계처럼 볶고 내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저는 사실은 프라이팬으로 기계처럼 볶는 분을 봤어요. 그 커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단인이에요. 저도 못 볶아요. 근데 그분이 뭐냐? 스파게티 요리사예요. 정말 국수 비비듯이 비비는데 정말 색깔이 똑같아요. 이 팬 다루는 기술 네. 때문에 네. 저는 뭐 저도 볶으면 항상 알록달록하게 넣으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잘 볶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본다면 기준적으로 본다면 상업용 기계는 일정하게 볶아야 된다. 프라이팬을 볶는 거는 알록달록하게 볶아야 된다. 그죠? 만약에 프라이팬 볶아도 정말 똑같이 볶아야 된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서 내가 이 프라이팬 이 손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신 있는 분들은 혹시나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뭐 수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볶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저는 충분히 볶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한 거는 기계로 볶아야겠지만 정말 재미는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이승훈 대표님과 함께 모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두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